네, 이슈톡 오늘도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뭐 시장이 아주 뭐 날린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지난주 금요일이었죠, 우리 시간으로는.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뭐 미국 시장 나스닥이 폭락을 했고, 또 오늘 보니까 우리 시장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,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4%까지 빠진 것 같고, 네.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내려앉는 모양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일단은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제 CPI 지수라고 하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, 저도 사실 이렇게 시장에서 이 CPI 지수를 주목했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이 CPI 지수 하나로 이제 증시가 좀 울고 웃고 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. 5월 CPI 지수가 이제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발표가 됐는데, 시장 예상치는 전년 동기 대비 8.3% 정도 오를 것이다. 이것도 물론 엄청난 수치이긴 하지만 이 정도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, 이를 웃도는 8.6%로 나타나면서 시장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. 이게 지난 3월에 CPI 지수가 이제 8.5% 정도 뛰었는데, 4월에 8.3%로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이 시장에서는 아 이제 금리도 올렸고 하니까 이제 좀 이제 정점에 도달한 게 아니냐, 이제 물가 상승이 이제 피크아웃 된거 아니냐, 좀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, 한달 만에 이런 기대감이 이제 무색하게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가 있고요. 이제 오늘 증시 코스피 코스닥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.52% 내리면서 2,500선까지 내려왔고,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4.72% 내리면서 지금 800 20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. 뭐 이렇게 CPI 지수가 오른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,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 좀 주요하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실제로 발표된 물가 통계 세부 사항을 보면은 이 4월에는 휘발유 가격이 좀 내려갔습니다. 근데 6% 정도 이제 마이너스였는데, 5월에는 4%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좀 예상이 됐다. 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, 이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도 4월에 3.1% 정도 올랐었는데, 5월에 8% 정도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물가 상승률로 이어졌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. 에너지뿐만 아니라 사실 CPI에 가장 영향을 또 많이 미치는 게또 식료품 가격인데, 뭐 사실 요즘에 뭐 마트 가면은 사실 뭐 라면이나 이런 거 사놔야 되는 거 아니냐, 사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말 나올 정도로 지금 물가 상승이 굉장히 거세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보니까 그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형성하는 그 항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올랐어요.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유가나 식료품 가격만 올라가서 오른 건 아니고, 이게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어서 이제 이번 주죠, 그죠? 14, 15일 날 미국 FOMC 회의가 시작되는데,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6월 16일 새벽이죠. 이게 이제 또빅 이슈가 될 텐데, 이제 CPI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는 뭐한 50bp씩 두번 오르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었는데, 이젠 빅 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일 수도 있다,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. 시장에 또 이쪽에 관심을 많이 쏟는 것 같아요. 네, 이 내용은 맞습니다. 어떻습니까?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연초부터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왔었는데요. 그래서 지난 3월에 25bp, 그리고 5월에 지난달이죠, 50bp 올리면서 이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.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기대감이 사실 사라진 상황이어서, 이제 앞으로는 FOMC에서 어떻게 이제 금리 인상 폭을 올릴 것인지 좀 이런 의문, 그리고 이런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당초는 이제 뭐 5월에 이제 빅스텝 했으니까 이번 달에도 이제 빅스텝 할 것이다,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그 정도 하지 않겠냐, 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, 이렇게 CPI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0.75% 포인트 올리는 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건 아니냐, 이런 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다만 시장에서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앞서 75bp 인상 가능성을 좀 이렇게 배제한 부분이 있어서, 아무래도 이번 달은 빅스텝일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, 시장에서도 좀 이를 반영하고 있는데, 다만 이제 이번 달에는 빅스텝이지만 다음에는 또 자이언트 스텝일 수 있다, 좀 이런 우려감이 있으면서 지금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된 상황이고, 일단 이번에는 이제 빅스텝을 할 것인데, 그러면 15일에는 또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간담회가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이 기자간담회에서 좀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할 것이다. 이제 빅스텝 올리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으니까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네, 그럴 것 같아요. 아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파월 의장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유럽 얘기를 좀 해보죠. 유럽도
우리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될것 같다. 그런 이야기를 라가르드 총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이제 금리 인상을 올리지 않았었는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에 이제 다음 달부터 진행될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뭐 단지 한 걸음이 아니라 여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한 번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책 전환을 좀 예고했다. 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당연히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지난달 유로존 CPI가 8.1%였습니다. 그래서 비슷한 수준이죠. 그래서 이게 유로존 통계가 시작된 1997년 이후로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라가르드 총재는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차질로 인해서 경제가 더 둔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고요. 근데 시장 일각에서는 ECB가 미국만큼 이렇게 가파르게 금리 인상 올릴 수 있을 것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미국은 그래도 이제 경제가 이제 체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려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.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. 물론 타격이 있겠지만 이런 전망이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경제가 미국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못 올릴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렇게 CPI 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이제 국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지금 이제 금리를 저번에 0.25% 포인트 올려서 1.75%인데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빅스텝을 밟을 수가 있다.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고 되면은 국내에도 이제 금리 역전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연말에는 원래는 한 2% 중후반대를 예상했었는데 이 3%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사실 뭐 자산시장에 어떤 모든 자산 군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어떻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적인 양적 완화를 해왔는데 그 트렌드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.